자, 하루파트로 5장.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. 그 이후에 갑자기 자살을 했단 말이야. 난 모르겠어, 도저히 아직도. 반딧불이의 수명이 길어진다. 반딧불이가 뭐야?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가자. 갑시다. 일단 다리 건너러. 저 언니 여기 왜 있어? 그러면 저 언니가 유독? 유인? 해주나? 공격을 안 한다는 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힌트였네. 얘네들은 별수 없죠. 꺼져. 쟤네들은 막말로 저 아지랑이들은 못 배워쳐 먹어가지고. 아까도 있었나 이런 게? 어, 돌 생겨. 왜 울어요, 누나? 우는 목소리가 이쁘다. 나 좀 변태 같은가? 있잖아요. 누나 어떻게 할 거예요, 이거? 노답인데요? 저기요, 누나. 죽자. 나안 죽는 줄 알았어, 솔직히. 계속 귀신들 아, 요괴들 안 만나길래. 아니, 속도가 딸려서 못 가는데. 저기 지나가려면. 환장하네. 지나가려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, 쟤는. 저돌 따라가는 건 맞는 것 같아. 돌을 주운 다음에. 그러니까 그게 서브 퀘스트가 될건 뭐가 될건. 아이, 못 배워먹은 놈, 이것도 진짜.
앉아서 걸어서 도망칠 수 있나? 상관없네. 속도가 되네요. 일단 된다는 건 알겠어. 다시 한번 시도. 알았어요, 누나 빨리 갈게요. 되게 슬퍼하시네. 사실 좀 전에 이 다리 지날 때 여기 어딘가에다 내려놓는 거고, 이제 내려놓는 모션을 취하면 얘가 돌을 강물에 던지는 줄 알았어. 그럼 해결. 그런 건 줄 알았어요, 전. 사실. 좀 볼게요, 누나. 있어봐요. 뭐야, 지금 또 안 와? 뭐 하자는 거야? 어디까지인데? 누나 어느 집인데요? 말이라도 좀 울기만 하면 어떡해? 야, 돌 또 있다. 어, 여긴가 봐. 어, 뭐야. 수많은 금화를 발견했다? 금화를 주었다. 금빛으로 빛나는 타원형 금화. 엄청 얇고 작은데도 묵직한 무게가 느껴진다. 우와.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금화를 보고 역시 꼬마이라. 이건 뭐야 근데? 아 됐어. 알았어. 근데 저게 도움이 되는 걸까? 모은 거지 그냥. 다른 거 아니고. 야, 이 아이템이 왜 있는 거냐? 솔방울 저런 것도. 이거는 부적인 건 알겠어요. 근데 굳이 넣어야 돼 이런 거? 저런 쓰잘데기 없는 아이템. 아 몰라, 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겠지. 서브 퀘스트 보상. 근데 아이템을 저렇게까지 넣을 필요가 없는데 내 생각에는. 모르겠습니다. 일단 하겠습니다. 전. 얼리션. 아, 못 빼먹은 어 둘이네. 집에 가. 내가 괜히 일로 왔나 보다. 돌아가자. 일로 갈 걸. 애초에. 나오지 마라. 아, 쟤 저기 왜 있는데? 저 건들거리네. 됐어, 됐어, 됐어. 서브퀘스트 하나 끝냈어. 집에 갑시다. 아, 집이 아니라 숲으로 갑시다. 잠시만요. 이 근처에. 원래 아까 세이브 포인트 있었잖아. 내가 세이브를 안 한 거고. 세이브 하고 하고 싶은데. 나중에 이쪽에 올 일이 있을 때 세이브를 해두면 매우 편할 것 같아요. 뼈 모양으로 생긴 강아지용 장난감. 강아지 이태국이 많이 나있다.
원광이 번데기? 지금까지 본적 없는 커다란 번데기. 가끔 움직이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? 지정부 설립 어딨더라? 저 위쪽으로 가야 되나?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는데. 아, 여기 있다. 찾았다. 아까 이거 동전 아깝다고 세이브를 안 해가지고 내가 해두는 게 낫죠. 나중에 왔다 갔다 할 때도 편하고. 자, 이제 숲으로 갑시다. 어? 야, 쟤 왜 움직이냐, 이제? 아니, 못 배워먹은 놈, 진짜. 완전 크다, 이거. 와, 점점 엄청 커진다, 쟤. 와우. 하루 반사신경. 대박. 저게 돼? 저 물에 불어 죽은 익사체야, 설마? 저기요, 거긴 물이 없는데요. 저기요. 거긴 물이 없다고. 또라이야. 물 없다고. 아, 나 환장하게 만드네, 진짜. 집에 가. 니 때문에 못 지나가잖아, 지금. 나 한번 죽어줘? 싫어. 안 비켰냐? 아니, 물이 없는데. 왜 물살을 가르면서 오는 거야? 장난쳐, 나랑? 요 앞이지. 너희는 어차피 인가 죽은 애들이니까 이런 말하긴 좀 그런데. 대체 니는 어떻게 되먹은 애들이길래 논밭에서 죽었냐, 익사에서. 그래도. 뭐하는 애들이 아니네. 어쩜 그 논밭에 빠져서 죽어. 그것도 익사를 해. 뭐 하여간 이해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, 저 시체들. 저로선 그래요. 어, 뭐야? 이거 뭐야? 저 뭐야? 까마귀. 괴물 까마귀를 만났다. 네가 괴물 까마귀냐? 야, 별게 다 있다. 가면 또 안 돼? 아, 익사체야? 치든가 마시던가. 불법 투기 금지라는 큰 글씨가 적혀 있다. 뿌듯하네요. 100원 필요 없어요. 숲으로 가기 전에 신사 좀 들렀다 갈게요.
작은 양초를 주었다. 금세 사라질 것처럼 정말 작은 양초. 불을 붙이기가 미안할 정도로 작다. 정말 심각하게 작은가 봐. 어? 방금 건 뭐야? 처음 보는데요? 쓰레기 봉투. 길에 버려져 있었던 새까만 쓰레기 봉투. 머리에 뒤집었으면 방에 불을 껐을 때처럼 어두워져. 그걸 왜 뒤집어 쓰는 거야? 왜 어두워져야 되고? 숨을 쉬는 건가 설마? 진흙 경단을 주었다. 진흙으로 만든 경단. 반짝반짝 윤이나고 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그랗다 랍니다. 이쪽으로 돌아서 신사 갔다가 어? 왜 타이어 자국 있어? 설마 안 지나가네. 아 러너야. 신사가야 되는데? 어? 이쪽은 신사가 아닌가? 5번. 휴대전화 진동에 7번 눌린 다음에 전화를 받으면 어? 아 휴대전화 그거구나. 7번 눌려야 돼? 아 뭔가 하나 놓친 게 아쉽다. 아까 휴대전화 그냥 끊어버렸거든. 전 또 뭐야? 템이 점점 늘어나? 여름방학 때 자주 볼 수 있는 예쁜 벌레.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볼 때마다 유일한 가치였던 불꽃 축제가 생각나. 어디다 쓰는 건지라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. 튜토리얼 같은 식으로 안 알려주네요 그런 거. 미쳤냐? 저거 뭐 하자는 거냐? 아주 위험한 적인가봐. 근데 믿을 수 있는 거야? 괜찮다고 한 뒤에? 아직 안 돼. 아직 근처에 있어. 다시 오나? 다시 왔다. 나한테 신뢰감을 주는데 저 목소리? 아, 이제 근처에 없어. 아니야, 괜찮아라고 안 했잖아. 어, 괜찮아. 꿈틀대는 털뭉치를 주었다. 복슬복슬한 검은색 털뭉치. 가발도 아니고 털실뭉치도 아니고. 근데 누가 도와준 거야? 유희 아닌가? 신사, 잘했다. 신사에는 욕이 없겠죠. 말도 안 돼, 설마. 공양암? 뭐, 아무것도 없어, 여기? 뭐, 상호작용도 없고. 뭐, 오브젝트가. 전혀 없는 거예요? 왜? 왜 만들었어, 그럼, 신사? 기대했는데, 뭐라도 있을 줄 알고. 그러니까 아까도 신사 있지 않았나?
단지 토리기만 있었나? 원래? 환장한다 진짜. 하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멀리 돌아갔다. 아, 그지 같은 시끄럽마. 뭐 이거 어떻게 하라고? 안 되는데? 안 밀려. 길이 두 개였네? 어, 근데 거기 내가 밀었는데. 아니, 뭐 어떻게 하라고. 아, 버그인가? 뭐지? 다른 길은 찾을 수가 없거든요, 지금. 그냥 죽어볼게요. 노답이야. 죽어서 다시 갔는데도 여전히 그러면 진짜 답이 없는 거야. 아, 쟤 너무 시끄러, 진짜.
전체 일로 유인해야 되나? 아니야, 그런 건 아니야. 밀었어. 이거 뭐 집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. 따로 길이 있는 것도 아니야. 또 뭐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.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체? 아, 된. 와, 멍청 돋는데요? 죄송합니다. 진짜 멍청함 그 자체였다, 방금은. 이거 불키면 안 되네, 그리고. 잠깐만, 반딧불이 이제 두 개지. 예고 좀 해라.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. 제 입 좀 꼬매고 싶다, 진짜. 반딧불이 두 개 됐으니까 하나 그냥 써볼게요. 의미가 있는 아이템인 건가? 와, 의미가 있는 거겠죠? 테레비는 왜 있는 걸까? 이거 밀 수도 없던데. 어? 귀신의 집 이후에는 박물관이 살아있다야? 장난쳐놔라? 괜찮아 그래도 넓잖아. 좀 좁은 데서 짜증나는 것보단 넓은 데서 짜증나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근데 뭐 어떤 것들이 움직이는 건지는 미리 좀 알아야 될 것 같아. 그리고 쟤네가 애초에 움직여줘야 되네. 그래야 길이 생기지. 생겨보니까. 텅 빈 상자를 주었다. 합체 로봇 장난감 상자 비어있다. 기계 다섯 개가 합체하면 로봇이 완성되는 것 같다. 상자는 텅 비어있다. 세이브.